네, 그 가상 배경이 화려하게 이렇게 가령 뭐 해변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 촘촘하게 홍보한 그런 화면을 배경으로 할수 있는데 자꾸 번지네요.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줌에서 이 기록이 이 영상이 지금 화소가 낮은데 이거를 좀 앞으로 기술이 좀 발전하면 이 화소가 늘어날 거고 그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저희가 다양한 장면으로 애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면 그걸 아이들이 이제 학습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가상 배경 쓰는 거는 당분간 기술이 좀 충분히 발전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.